또 다른 효능이 있을까요? 바로 장 건강 중에서도 장 점막 강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점막이 튼튼하려면 점막이 피부랑 다른 점이 뭐죠? 촉촉해야 되죠. 이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액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 유익균 중에서도 스스로 점액질을 생성해서 장점막을 강하게 만드는 장내 미생물이 있어요.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라고 하는 유익균인데요. 한 연구에서 성인 20명에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이 설명드렸던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와 같은 좋은 유익균이요. 단 4일 만에 7,900만 마리에서 12억 마리 15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배. 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장 건강이 개선이 되면 이와 더불어 하나의 효능을 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장이 튼튼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병까지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암, 즉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프리바이오틱스가 장내 유산균을 늘려서 장내 세균 비율의 균형을 되찾아주면 나아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방독이 쌓이면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개선하면 면역력에 반대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다 장에 모여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은 면역세포도 기능을 손상을 받게 되고요.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유익균을 증가시켜주고 장을 건강하게 해주면 면역세포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지방독이 많을수록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 떨어진 면역력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